공개를 했고요. 페인팅을 하면서도 다른 나만의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저만의 것?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오브제를 붙이고요. 2차원을 가지고 가면서 3차원을 표현해보자. 프레임에 감싸고 펼치고 막 그때부터였어요. 옷을 가지고.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라이프 패턴의 변화나 색과 색이 겹치면서 다른 색을 보여주고 질감과 질감이 서로 다른데 너무 재밌는 효과였어요. 아, 그러면 이 작업을 더 크게 해보자. 작품의 사이즈가 더 커지고 프레임 안에만 있다가 공간으로 나아가고 그 연결에서 더 벗어나서 아예 설치 작업을 하는 거죠. 공간 안에서. 그렇게 해서 패브릭 드로잉이 나왔어요. 패브릭으로 나는 회화를 한다. 물감을 쓰진 않지만 난 이 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형 요소 선이에요. 선이 같이 합해지면서 면이 생기고 면과 면이 겹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저한테 가장 재밌는 지점이에요. 제 작업 기법에서 레이어를 겹쳐서 공간을 만드는데 신이 나서 정말 즉흥적으로 하고 했는데 멀리서 보면은 아, 저 사이에 저 색감이 들어갔어요 하고 저 질감에 천이 들어갔어요 하는데 그러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. 저는 전시 전날에도 작업을 다 뜬 적이 있거든요. 작가 스스로가 본인이 하는 작업을 좋아해야 하고 만족을 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제공을 하는 건데 항상 그런 표현성을 생각해요.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그렇게 좋아할까?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거든요. 하고 있고요. 좋은 전시 기회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좀 천천히 가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제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이 작업에 더 연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작업 많은 분들이 제 작업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죠. 제 스스로 그분들에게 아 정다운 작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좋든 나쁘든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.